예, 안녕하세요. 러핑 감튼입니다. 저희가 가을겨울이 되면 이제 하는 아이템 중에, 영상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 추울 때 뭐 입지 뭐 이런 채널이 있었었어요. 아, 이런 그 영상이. 그 가을겨울 되면 이제 그해 나온 제품들 일부러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소개해, 이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작년에 나왔던 티로 프로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제 입고 뭐 이렇게 그 되게 그 요것만 따로 이제 뭐 채널 리뷰를 해드리고 하진 않았는데, 채널에서. 오늘은 이제 아디다스에서 윈터라이저라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윈터라이저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가을, 겨울에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이제 전향적인 트레이닝 탑이에요. 지퍼가 반, 요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프 집이라고.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풀 집이 되고, FZ라고 보통 표시가 되는데, 여기는 하프 집업이라고 해서, 지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트레이닝 탑이라고 하면, 소매가 길고, 그런 제품들이 트레이닝 탑이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저지는 되게 반팔을 의미합니다. 서양권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품들이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입는 게 이제 트레이닝 쇼트 아니면 트레이닝 팬츠죠. 뭐 지금 뭐 바람 소리가 들리시나요? 여기 단풍도 이미 남아서 밑에는 지금 단풍도 들고 있고, 경치가 올라오는데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어제 제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이제 비 오는 날 신는 거 축구화 이렇게 리뷰를 할 때만 해도 이렇게 바람이 없었었는데, 지금 딱 리뷰하기가 좋으신 게, 바람이 불면서 아마 바람 소리가 마이크로 좀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상황이고, 이제 쇼트.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티로 프로 쇼트입니다. 티로 프로 쇼트인데, 티로 프로 쇼트인 경우에는 여기 앞면, 뒷면에 소재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렇게 메쉬 홀처럼 이렇게 레이저 홀이 들어가 있고,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서 착용이 상당히 편하고 좋죠. 좋은 제품이에요. 거기에 지금 여기 이제 티로 프로가의 상의 트레이닝 탑이 나왔고, 작년에 그 다음 트레이닝 쇼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피스텔이라는 게 나왔는데, 요 팬츠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팬츠는, 이게 티로 프로 팬츠인데, 이거는 국내에는 출시가 되지 않은 제품이어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작년에 요맘때 일본에 갔을 때 구입해왔던 제품인데, 요 티로 프로 팬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디다스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티로나 콘디보의 일반 트레이닝 팬츠랑은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레깅스 같은 유를 입고 있는데, 이 레깅스가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고신축성을 자랑하죠. 고신축성의 4웨이나 2웨이 스트레치 방식이어서 몸에 밀착이 되도록 하고, 그 밀착이 된 것과 동시에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어서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는 그런 건데, 요 제품이 전형적인 4웨이 스트레치 방식으로 되어 있고, 대신에 고탄력이기 때문에 운동 중에 밀착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근력에 부하를 가하면서 운동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콘디보 프로 팬츠를 입으셨던 분들은 요 티로 팬츠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콘디보 프로 팬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제품인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도가 이제 날이 추워지면 쇼트를 입는 것 대신에 레깅스를 입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롱 팬츠를 입게 되죠. 롱 팬츠를 입게 되거나 레깅스를 입을 것이냐 하는 거는 개인의 선호인데,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얼스코트 레깅스는 가격이 높은 제품은 아니에요. 일본에서 3,000엔이 조금 넘는 제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5천원 정도 되면 살 수 있는 제품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사용해보고 있는 지금 얼스코트의 제품들은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격이 그 비싸지는 않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 일본에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착용도 부드럽고, 제가 이 레깅스로 이렇게 사실 운동장에서 입는 패션을, 축구 패션을 제일
그 뭐죠? 혐오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제 레깅스나 스타킹 이러면 그 여성 전용 이런 생각.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다움 아니 마초적 기질 뭐 이런 거 이거 있어서 아직까지 그 옛날 사람인 거죠.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레깅스나 스타킹을 입는 거는 굉장히 이제 저는 좀 낯설어요. 이 몸의 굴곡을 다 드러내는 이걸 입는다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이걸 이제 샘플 테스트로 그 협찬으로 이제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시라 하고 보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입기는 하는데, 그 아 여자들이 이래서 스타킹을 입어도 입고 겨울에 예를 들면 짧은 치마를 입어도 우리가 보면 막 그 스타킹 얇은 걸 입고 있기 때문에 춥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보온성이 있구나. 물론 이제 여성들이 사용하는 일반 스타킹보다는 이게 조금 더 두껍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 레깅스가 괜찮다는 것과 얼스코트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가성비가 되게 좋아서 그 가격대에 다른 제품에 비하면 착용했을 때 피부에 전달되는 느낌이 상당히 좋은 소재를 많이 써요. 대표적인 게 이 제품하고 제가 지금 써본 게 그 슬리브 싱가드의 슬리브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 정도 날씨에서는 입고 구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그 겨울에도 요렇게 쇼트랑 같이 받쳐 입는 게 나쁘지 않은데, 쇼트를 입는 것도 제가 지금 얼스코트 제품의 레깅스를 처음에 받고 테스트를 할 때는 자전거를 탔었어요. 자전거를 타서 그냥 이 자전거용으로 지금 입어봤었는데, 자전거용으로 입을 때 그냥 이 쇼트를 입지를 않고 입었을 때만 하더라도 자전거는 앞쪽으로 가면서 맞바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쿨링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추울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비교적 괜찮아서 아, 이 제품이 괜찮은 제품이구나 하고 느꼈었고, 근데 제가 의아했던 거는 사람들이 왜 반바지를 입고 레깅스를 입느냐. 그러니까 여성들은 되게 레깅스만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운동할 때도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입어보니까 요 그 뭐죠 반바지가 쇼트가 허벅지를 가려주면서 여기를 추가적으로 보온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하지장 쪽으로 지금 양말을 요렇게 신고 있고 그 다음에 레깅스를 입었었을 경우에 요까지는 스타킹을 신은 것처럼 춥고, 그리고 실제로 외부에 드러나는 부분은 요 윗부분일 수 있는데 그거를 쇼트로 또 가려주니까 보온성 자체가 오늘 확보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양말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신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 이게 이제 그런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패션이구나, 또 일본에 유행하는 이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인스타에 올라오거나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는 그 뭐 축구 관련된 영상 만든 애들 보면 거의 이게 입고 있어서 일본 애들은 날도 더운데 저걸 왜 입냐 그랬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된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이거 입고 있으신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입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되게 극혐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제 생각을 좀 바꾸기로 아 이것도 상당히 나름 괜찮은 구성이다. 문제는 이제 옷의 소재가 좋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이제 팬츠는 제가 여기서 지금 갈아입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팬츠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탄력이 갖고 있는데 이 고탄력성은 같은 라인에 있는 이 제품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이 티로 팬츠는 그 상당히 기능적으로 기능성이 높은 제품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일본 대표팀의 제품들 트레이닝 팬츠랑 그 다음에 그 윈드 피스텔을 하고 그 다음 트레이닝 저지 트레이닝 쇼트 이게 같은 거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트레이닝 쇼트가 이런 고기능성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던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날씨에 트레이닝 탑을 입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던 바람이 좀 많이 불죠. 그럼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어떤 게 좋을까? 자 지금 제가 착용한 제품이
소매 끝에 삼선이 들어가 있고, 이 삼선 아디다스 로고가 티로 탑, 조금 전에 입었던 제품처럼 실리콘 러버 처리되어 있는 아디다스 삼선이 티로 23의 피스텔입니다. 이 피스텔을 제가 일본 제품을 소개해 드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꼬티로 팬츠랑 같이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티로 프로 제품들은 대개 이런 식으로, 아까 트레이닝탑도 마찬가지지만 손을 가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가릴 수 있게. 그리고 이 제품은 지금 로고가 떨어져 나갔긴 했는데, 아까 티로 트레이닝탑인 경우에는 에어로레디 제품이었어요. 에어로레디인데, 여기 지금 에어로레드라고 되어 있는데, 윈드 피스텔. 이 제품은 윈드레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래쪽에 원래 이제 로고가 세타가다 떨어져 나가긴 했는데 윈드레드라고 적혀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처럼 바람이 많이 불 때 바람을 막아줘요. 바람을 막아주는데, 그럼 트레이닝 탑이랑 그 다음에 이 제품 사이에 보온성은 어떤 게 더 좋으냐? 보온성은 이 트레이닝 탑이 더 좋아요. 이 제품이. 사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 있는 게, 그 제가 오늘 갖고 나오진 않았지만 히로의 웜탑이 있습니다. 목이 올라오는 웜탑이 있고, 또 프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프로 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티로나 콘디보에 비하면 섬유 자체가 전부 기능성으로 바뀌었고, 그 기능성 소재의 핵심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높은 스트레치성이에요. 이전에 아디다스 제품에는 들어가 있지 않던 이 스트레치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 제품은 이제 소매 부분은 여기에 있는 트레이닝 탑하고 사실상 큰 차이가 없고, 실제로 이 트레이닝이 윈드 피스텔, 이 피스텔 제품의 소매 쪽에 들어가 있는 천은 트레이닝 팬츠에 들어가 있는 천처럼 고탄력 제품, 고탄력이에요. 소리도 느껴지시죠? 이 고탄력이라는 게. 그리고 옷의 바디 패널, 프론트 패널과 백 패널이 전부 다 우븐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븐천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바람을 막아주는 데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이 제품이 사실은 이제 땀복처럼 활용할 수 있어서 지금 그냥 단순하게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보온성이 트레이닝탑에 비하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땀이 나게 되면 땀 안쪽에서, 몸 안쪽에서 발생하는 열하고 그 다음에 땀 이런 것들이 밖으로 잘 배출되는 투습성이 높은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땀복처럼 해서 땀을 내거나 하면서 기온을,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쌀쌀한 날씨에서는 여름과 같은 오버히팅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 보통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지금 이 피스텔은 국내에 아직도 재고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스타일 자체가 그런 제품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팔이 안쪽까지, 여기서 팔 소매 길이 전체는 이렇게 트레이닝 탑처럼 길게 되어 있는데, 소재는 트레이닝 탑이 아니라 팬츠 소재가 거의 유사한, 같은 소재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패널, 옷 전체를 구성하는 앞 뒷부분은 전부 다 우문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까지도 작년에 나왔던 그러니까 티로 23 라인이긴 하지만 티로 23에 작년에 봄에 출시가 되었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국내에는 저희가 아마 겨울쯤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새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티로 23인데 티로 23에서 트레이닝 탑인데 윈터라이즈드, 겨울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으로 보온성이 조금 더 강화된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기본적으로 그 제품이에요. 그게 어떤 거냐? 여기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입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안에 있는, 입고 있는 제품도 얼스코트 베이스 레이어예요. 얼스코트 베이스 레이어고, 역시 착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 올릴 때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뭐 닌자냐 아니면 북파 공장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코미디로 전향했나 이러는데 그 왜 그러냐 믿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돼서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눈을 빼야 돼요. 눈을 빼야 되고 이렇게 모자를 써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이렇게 제껴서 내리면 여기가 편해지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이제 다른 제품과 특징이 사이즈는 제가 지금 100을 입고 있는데요. 100 정도 되는 라지 사이즈예요. 아시아 약간 이제 타이트한데 요것보다 큰 사이즈를 입으면 너무 좀 옷이 펌퍼짐하게 퍼져서 요렇게 약간 슬림한 쪽으로 지금 저는 입는 편인데 이 제품의 특징은 고기능성 제품들일수록 이런 트레이닝웨어에 여러가지 소재들이 혼류가 돼요. 섞여요. 소재상으로 기능적으로 강화되면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앞쪽에 보시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우븐 패딩 얇은 패딩 처리되어 있어요. 패딩이라는 건 암에 솜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윈트라이저 티로인데 여기가 솜이 들어가 있으면 이쪽 부분으로 이제 심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가슴 쪽 다시 말하면 보온성이 가장 필요한 부분 다시 그리고 반대로만 얘기하면 보온성이 제일 필요로 하고 체온에 가장 민감하게 잘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부분적으로 패딩 처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우분천 같은 것들로 처리가 되어 있고 손가락을 끼는 거는 이제 그 핑거를 보호하는 기능들이 그대로 다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매 쪽 여기에 있는 소매 쪽 부분은 우분천처럼 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로 기능적으로 많이 다른 건데 여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천이 또 다른 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면에 보이는 프론트 패널 여기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 메쉬처럼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메쉬 같으면 바람이 통해서 추워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메쉬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땀을 배출시킬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제품들과 또 특징적인 건 뭐냐 이게 윈트라이즈 제품이기 때문에 안쪽 면은 다 기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모가 어디로 되어 있냐 이렇게 만져보면 전체적으로 바디 패널은 대부분 요 위쪽으로는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 절개선으로 보이는 아래쪽 부분들은 다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위쪽에서 지금 땀이 배출될 수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 기모가 아니라 두터운 메쉬 구조를 갖고 있는 천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니크하죠. 다른 제품에 비하면 그러니까 기존의 티로 제품들이 일반적인 트레이닝탑으로 말씀드렸지만 기모가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는 티로의 웜탑이 프로 웜탑이 기모가 들어가 있고 이 제품만 하더라도 기모성처럼 그런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가 안감 전체를 안쪽 표면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기모는 아니에요. 윈드 피스트는 당연히 기모가 아니고 근데 이 제품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면 이렇게 이게 일본에서도 그래서 지금 카모 같은 데서도 이게 이 제품으로 이 컬러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요게 지금 아디다스 매장에서 국내 매장에서 아마 구입 가능하신데 가격이 99,000원이에요 소비자 가격이. 그래서 요 윈트라이즈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아스날, 맨유 이런 아디다스 팀들의 그 EU 그러니까 서드용 제품에 기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윈트라이즈 제품이. 그리고 이 윈트라이즈가 또 한 가지는 그 원래 팬츠가 같이 나옵니다. 팬츠가 같이 나와서 팬츠와 같이 리뷰를 해드리면 좋긴 한데 공교롭게도 지금 국내에는 팬츠가 출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 팬츠로 상하를 지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윈터라이즈 제품이 나오면서 한 가지 추가로 출시된 게 티로의 베스트입니다. 티로 조끼인데 티로 조끼도 아마 제가 다음 주 정도에나 이 제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리뷰에는 뭐 하질 못해요. 대신에 다음 그 티로 베스트를 제가 구하게 되면 티로 조끼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겨울 운동할 때 조끼 입으시잖아요. 추울 때 심지어 결국 조끼를 입는 것도 심장을 가리는 건데
그 심장을 가리는 용도로 제작이 돼서 나오는 티로 조끼를 제가 아마 다음 주쯤에 또 한번 리뷰를 해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는 윈트라이즈 이 트랭탑이고, 어떤 분들이 댓글에 그 이 아디다스가 소매가 길다 그러는데, 소매가 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손가락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윈트라이즈 제품이 올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괜찮은 제품인데, 이게 왜 괜찮은 제품이냐, 아까 제가 이제 이 옷을 착착할 때 보여드렸듯이, 지금 제일 문제, 트레이닝웨어의 제일 문제, 아까 트레이닝탑을 보셨고 그 다음에 핀드 피스텔을 봤지만, 한겨울로 들어가게 되면 목을 가리고 비닐을 써야 되는 선수들이 동계훈련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요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됩니다. 우선 목이 지금 올라와요. 목이 올라오는데 이 목이 뜨게 되면, 보통 넥워머의 아웃도어용 제품들의 일부 제품들이 넥워머가 있고 드로우 코드가 있어서 이렇게 당겨서 조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좀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이 드로우 코드로 줄이는 게 또 드로우 코드가 풀려나가고, 제가 갖고 있는 뭐 대상태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노스페이스에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샀냐면, 그게 더 윈드스토퍼나 폴라텍 제품이어서 구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가 벌어져요. 벌어져서 이제 그 제품을 착용하기가 안 좋아서, 결국에는 예전에 아디다스 오리지널 제품을 사게 되면 그냥 여기를 이렇게 또 받치고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제품은 이제 어떤 윈트라이즈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바디 패널에 지금 그 여기 보시는 이런 그 패딩이 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에 추가로 이렇게 지금 그 목이나 기르까지를 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요 단계까지. 자, 카메라 조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려서 쓸 수가 있고, 날이 더 추워지면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용으로 나온 게 좀 이런 게, 이런 디자인은 좀 의외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비니와 그 다음에 비니와 넥워머를 동시에 해결하는 형태 옷이에요. 여기에 있는 천이 아주 두껍진 않은데, 두껍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려주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실제로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건 자전거를 타보시면 아는데, 자전거를 탈 때 예를 들면 제가 이어폰을 가지고 이제 끼고 무선 자전거를 타는데 바람이 계속 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천으로만 이렇게 막아줘도 귀쪽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바람들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비니 또 춥다 그래서 귀와 목, 머리까지 많이 감싸야 된다, 그런 상황이면 옷을 이렇게 입을 수 있으니까, 이 상태로 보통 이제 겨울에 운동장 나가면 비니 뒤집어 쓰고 넥워머 끝까지 올려서 쓰시는 분,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다 해결이 되니까, 이게 뭐 보기에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 이거죠. 꼴로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이 제품이 요런 특성을 갖고 있다. 예. 네. 요렇게.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제품의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게. 그리고 뭐 이게 좀 고추장스럽다 그러면 넥워머까지 쓸 수 있는 형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까지 입었는데, 그래도 좀 싸늘하다. 경기 전에 워밍업을 필요할 때 좀 싸늘한 느낌이 들다. 근데 훈련을 하는데 좀 춥다. 그러면 이런 트레이닝탑만 가지고 겨울을 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어렵죠. 그때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베이스 레이어예요. 이거는 이 안쪽에 있는 베이스 레이어는 모든 겨울 동계 스포츠에서 아우터보다 더 중요한 게 결국에는 베이스 레이어예요. 이 베이스 레이어라는 이름이 이제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리면, 옷을 입을 때 운동용으로 입는 옷은 보통 세 가지 이상을 잘 겨울에는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네 가지로 하게 돼. 어떤 경우냐면 맨 안쪽에 입는 옷, 그 위에 있는 트레이닝 탑류, 그 위에 입는 바람막이류,
그다음 완전히 한겨울에는 겨울용 패딩 자켓. 그게 최대 네 가지예요. 보통은 그 네 가지를 초과할 필요가 없어요. 운동용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아웃도어 운동용에 한국의 겨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10도까지는 그 네 가지 구성이면 기본적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그걸 분류를 하느냐. 맨 살에 입는 제품, 맨살에 제일 먼저 입는 제품을 베이스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옷을 겹쳐 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옷, 그거를 쉽게 말해서 베이스 레이어라고 부르고, 그 베이스 위에 입는 옷을 미들 레이어라고 불러요. 줄여서 미들 레이어. 미들 레이어, 중간에 입는 층, 그런 뜻인데, 그 미들 레이어를 줄여서 미들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이런 종류의 트레이닝 타입이 대부분 미들 레이어예요. 중간에 입는 옷. 근데 웃긴 게 이거 미드레이어면 그러면 그 밖에 입는 거는 뭐냐, 그거를 우리가 흔히 아우터라고 불러요. 아우터는 겨울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사용하는 제품 중에 나이키는 쉴드라고 불리우는 얇은 바람막이 천이 있고, 그 다음에 올레드 자켓이라고 부르는 레인 자켓을 개환 제품들이 있는데, 아디다스는 보통 올레드 자켓이라고 불리는 레인 자켓류를 선수들에게 지급을 하고, 나이키는 레인 자켓의 풀집 구조에 딱딱하고 약간 그 바스락거리고 좀 무거운 느낌이 드는 제품이 아닌 가볍고 경량성을 갖는 쉴드를 지급을 해요. 그게 지금 올해는 스톰핏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고, 작년에도 그랬었었는데, 기온이 이제 EPL이든 뭐 스페인이든 분데스리가든 그런 팀들의 기온이 이제 거의 10도 이하로 해서 0도 이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그 위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종류의 아우터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베이스 레이어,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미드 레이어, 그 위에 아우터로 윈드 브레이크 아니면 올레드 자켓 아니면 쉴드 탑, 스톰 핏 이런 걸로 명칭이 되는 이런 류의 바람막이를 입게 돼요. 근데 아디다스 바람막이나 그 다음 나이키 바람막이 중에서 바람을 막는 정도와 레인, 비를 막아주는 방수성에서 기본적으로 보면 방수만 본다 그러면 아디다스 제품이 더 좋긴 해요. 근데 아디다스 제품은 옷 안쪽에 풀집으로 되어 있고 후드가 달려있는 대신에 옷 안쪽에 메쉬 망이 처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수성 때문에 가멘트의 두께, 다시 말하면 이 아우터 섬유의 두께가 약간 두껍거나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는 선수들 퍼포먼스 차원에서 그런 제품을 얇게 만드는데, 그 얇게 만들게 되면 결국 이런 식으로 한 겹의 천으로 만들게 돼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아슬레타, 여기 보이는 이런 천으로 메시망을 사용을 하지는 않고, 요렇게 되면 이제 겨울 착장으로는 사실은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베이스레인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요렇게 입었는데,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아마추어들은,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만약에 트레이닝 세션이 90분 동안 진행이 된다 그러면 90분 동안 끊임없이 운동을 하게 되니까 열이 그냥 식을 일이 없잖아요. 그냥 열이 식고 그 다음에 열이 식으면서 땅구멍이 열려있고, 땅구멍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찬바람이 불게 되면 한기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감기에 걸리는 건데, 아마추어들은 경기를 30분 뛰었다가 또 다음 코트까지 예를 들면 제가 쉬는 타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킵웜, 다시 말해서 보온을, 체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파카류나 이런 것들을 입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겨울에 들어가게 되면 선수들이 벤치에서 다리까지 롱패딩이라는 걸 소위 입고 몸 전체 보온성을 항상 유지하도록, 그래서 이제 근육이 딱딱하게 굳고 식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거쳐서 짧은 워밍업으로 바로 경기에 투입이 될 수 있고, 경기를 뛴 선수들은 벤치에 들어와서 몸의 상태,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감기가 들지 않도록 이제 보온을 위해서 롱패딩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선수들이 그 착용하는 옷들의 종류가 정해지고 또 매년 새로운 옷들이 그 개발이 되는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아슬레타 이 하이브리드 프루프 제품은 나이키 쉴드라든지 아디다스 올레드 자켓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보온, 방수,
투습, 방풍 기능이 뛰어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제품을 리뷰를 해드렸고 공동 구매를 해드렸고 또 이 제품을 곧 그 요 이제 후드가 없는 제품으로 그 풀집으로 되어 있는 자켓으로 공동 구매를 상하로 해드릴 텐데 지금 만약에 트레인탑 요 정도까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올레드 자켓 정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꼭 추천드리고자 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어저께 제가 라이브 때도 보여드렸 라이브가 아니라 그 비오는 날 축구할 때 보여드렸듯이 이 제품은 방수 성능이 엄청 뛰어난 고텍 수류는 아니지만 대신에 이렇게 얇고 초경량의 한 겹으로만 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생활 방수 정도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방풍 기능이 탁월하고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 아무리 입어도 옷이 땀에 젖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디다스 올레드나 나이키 제품을 입으면 투습성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열이 나면서 땀이 나게 되면 그 땀이 옷 안쪽에 맺혀요. 아우터 쪽으로 미드레인은 통과하더라도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거나 윈드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아슬레타의 이 자켓은 이 하이브리드 프루브라는 이 제품은 올해 새로 나오진 않았어요. 올해 새로 나오진 않았고 이 올해 라벨에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올해 새로 나오진 않았지만 아직 이 풀집으로 되어 있는 자켓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만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축구를 오랫동안 하면서 소위 말하는 윈드브레이크로 투습성이 이 정도 높은 소재는 고어텍스보다 이게 투습성이 더 높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입고 땀이 하고 세탁을 안 해도 심지어 냄새도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하나 이런 제품 구입을 하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는 어쨌든 이제 겨울에 입을 옷들이 대강 구성이 됐죠. 요렇게 해서 윈트라이즈의 이 트랭탑의 이제 아우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카예요. 파카는 뭐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롱패딩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숏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라이트 다운을 입을 것이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 필요는 없죠. 대부분 뭐 파카 두 개씩은 다 갖고 계시니까 사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데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일반적인 추천은 뭐냐면 보통의 다운으로 된 천연 섬유로 되어 천연 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모로 되어 있는 제품들의 단점은 뭐냐면 축구용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조끼든 아니면 다운 자켓이든 몸에서 발생을 하는 그 땀이 다운 자켓 안쪽에서 그 천을 통과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운 자켓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의 바람이나 비를 막도록 하는 소재들이 겉면에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텍스 같은 것들이 사용되는 제품들. 근데 몸에서 나올 생각하는 땀을 막아 차단을 하게 되면 땀이 맺히기 때문에 보통 다운과 안쪽 면은 옷을 통과시키게 돼요, 땀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다운 자체가 젖게 돼요, 땀에. 다운이 젖으면 다운이 푹 꺼지면서 엄청나게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권하는 게 뭐냐면 다운 자켓이 아니라 일반적인 화학섬유 대표적인 건 프리마 로프트 같은 건데 작년에 그래서 제가 테렉스 제품 아디다스 이런 걸 소개해드렸던 건데 다운이 적게 되면 다운에서 냄새도 발생하고 매번 세탁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든 아디다스든 이런 팀들의 선수단한테 최고 레벨에 있는 엘리트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제품들도 대부분 반복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다운을 잘 쓰진 않아요. 이 다운의 부피를 각종 정도의 그 화학섬유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아디다스 테렉스 제품 중에 이제 프리마 로프트 제품들 들어가 있는 제품들 그런 걸 추천을 드리는 게 그게 가격이 조금 처음에는 비싸긴 하지만 한 12월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할인도 좀 되고 이제 시즌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마 로프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화학섬유 들어가 있는 걸 쓰게 되면 입고 반복 세탁을 하더라도 제품 자체에 큰 변형이 발생을 하진 않고 제품의 성능이 보온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프리마 로프트 같은 제품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다운 자켓을 입거나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거는, 운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뭐 적당하게 그냥 킵웜이다, 몸을 체온을 유지시키겠다 그러면 뭐 갖고 계신 다운을 쓰셔도 좋은데, 만약에 축구용으로만 하나 따로 쓰시고 싶다, 그리고 땀이 나도록 다운 자켓을 입고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세탁이 용이하고 대신에 그 보온성 자체라는 뭐 예를 들면 피파워 600이다 700이다 800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보온성을 우리가 측정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 자체가 보온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 다운 양만큼의 프리마로프트 양이 사용이 되면, 화학소음이 사용되면 사실 보온성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기를 얼마나 머금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켓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겨울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냐? 베이스 레이어입니다. 제가 안쪽에 입고 있는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가지 회사, 나이키, 언더아머, 뭐 아디다스, 테크핏, 그 다음에 스킨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의 고가 제품부터 그 다음에 저가 제품까지 온갖 종류의 베이스 레이어를 다 사봤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올 요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시점까지도 가장 보온성이 뛰어나는데 보온성이 뛰어나면서 땀에 젖지 않는 제품은 언더아머랑 고어텍스예요. 고어 제품, 고어의 러닝이나 고어 바이크에 사용되는 베이스 레이어. 근데 이제 고어 제품은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국 그 사이트 이런 데서는 구입 가능하고 가격도 제법 고가고 소모 제품들이 거의 100달러 가까이, 10만원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중에 베스트가 뭐냐? 역시 언더아머예요. 이 언더아머라는 말 자체가 이 언더아머의 창업자가 미축구 선수였는데 그 보호구 안쪽으로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미국 아메리칸 풋볼이 시즌이 겨울을 거치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미국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 보호구를 착용을 한 그 아래쪽에 입어야 될 옷, 그래서 그 언더아머거든요. 아머 아래쪽에 이런 보호장구 아래쪽에 그 착용을 해야 되는 제품으로 나왔던 건데 언더아머에서 나오는 겨울용 제품의 콜드기어가 있습니다. 콜드기어가 종류가 1.0, 2.0, 3.0, 4.0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에 너무 상관하지 마시고 그게 그 숫자가 2.0, 3.0, 4.0 갈수록 옷이 두꺼워지는데 두꺼워져서 보온력은 뛰어나요. 그래서 겨울에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이 베이스 레이어를 잘 입는 거예요. 근데 베이스 레이어를 잘 입는다고 했을 때 좋은 베이스 레이어의 특징은 뭐냐면 땀이 났을 때 땀에 젖으면 안 되고 몸에서 발생한 땀이 이 옷을 그대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한 다음에 여기에 입고 있는 미드 레이어 또 통과를 해야 돼요. 미드 레이어인 트레이닝 탑을. 그 다음에 그게 통과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우터인 여기까지 통과하게 되면 외벗에 들어오는 한기, 다시 말하면 추위는 이 옷들로 다 체크가 돼서 보온이 되고 몸에서 발생한 수분들은 밖으로 다 배출이 되도록, 그래서 몸 안쪽 상태가 여기 바디 쪽이 실제적으로 젖으면 안 되게 땀에, 그게 제일 중요해. 왜 중요하냐, 베이스 레이어가 젖으면 그 다음에 그게 젖는과 동시에 트레이닝 탑이 젖습니다. 트레이닝탑이 젖으면, 트레이닝탑이 젖은 상태에서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제품들은 방풍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윈드프루프 기능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땀은 통과를 시키지만 바람은 그대로 다 통과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몸이 이 옷이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강한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바람이 이 옷에 젖어 있는 땀 여기에 쿨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쿨링, 다시 말하면 차갑게 만드는, 그래서 그게 윈드칠 이펙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웃도어에서도 제일 중요한 중에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윈드칠 이펙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느냐 하는 건데 바로 그 점 때문에 겨울에는 위에 어떤 거 이걸 입느냐, 유니클로 제품을 입느냐, 뭘 어떤 건 상관없고 뭐 트레이닝을 뭐 키카를 입든 헌메를 입든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 아디다스 이런 거 사기 다 비싸고 싫다 그런 분들 꼭 사야 되는 거 하나는 좋은 베이스 레이어고, 좋은 베이스 레이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국내에도 아마 나가면 구입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울렛 같은 데 가셔도 콜드기어, 베이스 레이어 중에 콜드기어예요. 그 제품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겨울에 운동할 때 대부분 고민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추위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꼭
그 아울렛 같은 데 가서 아마 물어보시면 그 골프용으로 나왔건 뭐 어떤 용으로 나왔건 상관없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루즈 핏하고 그 다음에 그 컴프레션 핏이 있어요. 컴프레션 핏은 몸에 꽉 쪼아주고 타이트하게 압력을 가하는 핏이고, 루즈 핏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핏이 덜한 정도예요. 몸에 밀착은 되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베이스 레이어를 좋은 거를 구입하시라. 겨울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개, 두 개 이상씩 이렇게 한 번에 구입하셔서 아울렛에서. 제가 알기로 언더아머가 겨울 아울렛 같은 데 가면 두 개, 세 개 사면 뭐 한 개 뭐 추가 할인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꼭 그렇게 사시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까지는 이제 겨울에 옷류는 다 됐고 양말을 뭐 우리가 바꿀 일은 없잖아요. 남은 거는 장갑과 모자인데 맥워머는 뭐 제가 조금 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작년에 올해 초에 산 이 티로, 이것도 티로 제품인데요. 티로 맥워머 겸 그거예요. 요거는 소위 니트 계열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여기에 그 보통 이제 우리가 그걸 하게 되면 이런 제품 쓰게 되면 여기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이슬이 맺히고 해서 그 뭐지? 눈 쪽에 이제 이슬이 올라와서 시려지거나 하는데, 여기는 가운데 메시가 이렇게 있어요. 메시구멍. 이 보이시나? 여기가. 그래서 말을 하거나 입에서 입김이 나오더라도 그 입김의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도록 여기를 통해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쓰고 있는 비니나 일반적인 넥워머 같은 두터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윈터라이즈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트레이닝 탑을 구입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보온성도 상당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길을 이중으로 막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보온성도 뛰어나고, 이거를 내려서 이렇게 내리면 넥워머로도 굉장히 두텁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 아이디어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신의 한 수다. 이 제품은 티로비니. 이 제품이 지금 그 올해 하고 작년에 제가 봤던 제품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제품. 왜냐하면 굉장히 두텁게 다 감쌀 수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뭐 축구를 꼭 하지 않고 다른 운동을 하시더라도 이 제품은 베스트다. 여기에 지금 한 겹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올려서 두 겹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쪽은 여길 내려서 통과되는 게 보이시나? 이게 입김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머리와 여기를 다 덮을 수 있고, 사실 이 앞쪽 머리만 하더라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바람이 외부로 다 흘러나갑니다. 그래서 그 요 제품이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제품이고, 장갑은 뭐 여러분들 이미 많으시잖아요. 많으신데 제가 이게 뭐 아디다스 홍보맨인데나 왜냐면 아디다스가 이런 티로나 이런 축구용품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소개드렸던 거는 요 아슬레터였어요. 아슬레터. 이 장갑도 네오프린에다가 여기도 그 저기 제가 어제 아까 보여드렸던 하이브리드처럼 비행기 엄청 날아다니네. 성남공항에 가까워서. 이 아슬레터 장갑도 상당히 좋아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패턴 무늬들이 있는 거는 실리콘 러버 처리가 되어 있어서 드로잉할 때 공이 흙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흔하게 쓰는 티로 니트 글러브. 이것도 이제 보온성은 사실 니트 글러브 상당히 좋아요. 보온성은 뭐 웬만한 다른 글러브보다. 이게 아디다스의 대표적인 니트 글러브인데, 이건 제가 산 게 아니라 이제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그 니트 글러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에서 요 제품이 나올 때, 요 넥워머가 나올 때, 이게 제품명이 아마 넥워머일 거예요. 넥워머인데 이제 모자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티로에서 요 제품이 나올 때 같이 나온 장갑이 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니트 글러브보다 조금 더 개선된
제품. 보온성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하얀 부분은 실리콘 러버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드로잉 같은 거 할 때는 그립이 좋게 공해 그런 제품이고, 일반적인 니트보다는 조금 더 보온성이 강하면서 안쪽이 이제 기모 처리, 이렇게 보면 플리스 기모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도 상당히 좋다. 이제 요거로 좀 듣더라 아마 지금 아디다스 매장에 가시면 바로 다 구입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 장갑,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이 네고워머 아디다스 신형 티로 네고워머 이런 제품이 올해 제가 겨울용으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으로 최고다. 이거는 진짜 좋은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실리콘 밴드가 쭉 처리가 돼 있어서 그 뭐지 착용을 하고 나서 이제 이게 쓸려 내려가거나 벗겨지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도 되어 있고, 말씀드렸듯이 제품의 일단 두께 자체가 상당히 두껍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말을 하는 부분 입 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공기가 통하도록,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입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이제 아이디어 제품처럼 보이죠. 아이디어 제품처럼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길기 때문에 썼을 때 목을 충분히 다 가려준다 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했을 때 목 주변을 완벽하게 감싸주는 구조고, 두텁기 때문에 여기 뜨거 떠서 이제 추위가 이쪽 목 쪽으로 파고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괜찮고, 제가 보기엔 러닝이다 그 다음에 그 사이클 타시는 분들도, 생활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요거는 아디다스의 신의 한 수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동계용품들, 겨울에 우리가 그 겨울 운동을 잘 즐기기 위해서 부상 없이 필요한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티로 베스트 제품 같은 것들이 이제 제가 추가로 그 구하게 되면 티로 베스트 제품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제품이 있으면 동계용 제품으로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것만 이렇게 잘 구성을 하시면 뭐 겨울 동안 몇 년 동안 이런 옷들은 사실은 한번 사면 제 같은 경우는 뭐 그 10년 이상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한번 잘 사놓으시면 굉장히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사실 이득이죠. 개 이득 이런 말이 적용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팬츠 요 뭐 예를 들면 보온성에 이제 그 걱정을 해서 어떤 걸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질문 하시는 분들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켓 같은 걸 입을 때 히말라야 같은 데 가지 않는 이상에는 파카를 많이 껴 입죠, 상체를. 그 이유는 추위로부터 민감한 부분이 심장으로부터 가까운 쪽이에요.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추위에 둔감하게 됩니다, 조금. 그래서 하체 이쪽은 사실 체질적으로 이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시는 분들이 아니면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웬만한 팬츠면 다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보온성이 좋은 제품을 굳이 찾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물론 제가 입고 있는 윈트라이즈의 지금 팬츠를 제가 실제로 좀 보면 아, 이 제품이 더 좋겠다 뭐 이런 겨울용 보온성으로는 좋겠다 이런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제품을 정확히 보지는 못해서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팬츠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나이키나 아디다스 어떤 팬츠든지 대부분 겨울에 운동하실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것도 좀 추위를 많이 타신다고 하면 요 정도 길이까지 무릎까지 오는 정도의 쇼트 아니면 박스 팬츠, 우리가 일본적으로 입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박스 팬츠로 요 허벅지 정도만 가려주셔도 괜찮으시니까 너무 추위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 다음 이제 영하 뭐 5도 이상 떨어진 그런 기온에서는 사실은 두꺼운 플리스로 되어 있는 예전에 1년 전에 나왔던 뭐 아디다스 하이브리드 탑 이런 것들이 좋긴 한데 지금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제품 추가적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제품들이 있으면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겨울에 뭐 입지 하는 2023년도 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